OHTV라고 있습니다. OHTV. 오픈 하이브리드 TV의 약자인데, 이 TV 방식은 스마트 TV보다 좀 진일보된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TV 방송할 할 때는 이제 전파를 이용하고 또 인터넷을 위해서는 IP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OHTV에서는 유유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동향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휴먼 바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 통신 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은 보통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할 때 네트워크 회선을 이용하는데, 사람 몸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흐르는 전류를 착안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이 휴먼 바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인체 통신 기술의 한 사례입니다. 햅틱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감 방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방송 콘텐츠 안에 사람의 여러 가지 그 감각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신호를 같이 집어넣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용자가 이 방송 콘텐츠를 볼 때 이 촉감 제어 신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뭐 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촉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지진 장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진동 촉감 신호를 컨텐츠 안에 넣어서 보내고요. 이거를 사람이 재생을 할 때 지진의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촉감 방송입니다. 촉감 방송보다 조금 어드밴스드한 좀 진전된 개념이 리얼리스틱 브로드캐스팅 실감 방송이라는 건데, 이제 시청자들의 오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송 기술입니다. 실감 방송에서는 이제 시청자가 그 방송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3차원 3D 외에 요즘 이제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 HD TV 또는 SUHD TV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될 미래형 통신 방송 통신 기술로서 지금 이제 극장에서 일부 4D라고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그 이상의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송 기술입니다. 실감 방송 가운데서 이제 실감 음향 기술이 Actual Feeling Sound Technology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과 실감 영상과 접목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과 몰입감을 줄 수 있도록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을 실감 음향 기술이라고 합니다. PAD라는 게 있습니다. Program Associated Data라고 해서 프로그램과 연동된 정보입니다. 방송에 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시청을 할 때, 그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데이터 서비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송과 관련된, 그래서 어느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그다음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어떤 의견, 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주문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연결해서 프로그램과 함께 송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스페이스 인포메이션 인더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하면 공간 정보 산업인데, 일반적인 그 IT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간 정보들을 더 추가해서 공간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LBS 그 위치 기반 시스템이라든지 GIS 또 지리 정보 시스템, 전자지도, 유비쿼터스 지향 산업 등이 이런 이제 공간 정보 산업에 속합니다. SON이라는 게 있습니다. SON, Self-Organizing Network인데 자동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구축되는 상황들을 네트워크 스스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서 유지보수가 또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모바일의 와이맥스 또는 LTE 등이 이런 선을 기술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DIVA라는 게 있습니다. Digital Interface for Video and Audio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와 오디오를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전제품들 간의 이제 네트워킹을 지원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 고속의 양방향 채널 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를 보내주는 채널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Multiphase F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경로 Fading인데 전파가 전달될 때 이제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이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경로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목적지에서 이 시공간적인 이제 차이로 인해서 수신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이 Multiphase Fad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직접파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한 이제 반사파들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걸 이제 방지형의 대책으로서 이퀄라이즈 기술, 또 OFDM, 다이버시티 등이 있습니다. PPI라는 게 있습니다.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그래서 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에 이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송출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PPI가 됩니다. 자, DRM이 있는데 여기 DRM은 보통 그 컨텐츠 보호에서 말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아니고요. 유럽 방식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300MHz 이하인 대역에서 이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4.5, 9, 18MHz의 대역을 이 DRM 라디오 방송 대역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DRM 플러스가 있습니다. DRM 플러스는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인 DRM을 초단파까지 확장한 기술입니다. 미국의 그 HD 라디오를 활용하기 힘든 그런 국가에서 그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UC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Unified Communication 하나로 이제 통합된 통신 기술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통신 기술이나 또 통신 기반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 생활 방식이나 사회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성 전화 또는 데이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술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FD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오스토고널이라는 단어를 뺀 FDM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여기에서 이 반송파하고 또 직교 관계에 있는 반송파를 추가로 활용을 해서 다중으로 전송하는 변조 방식인데요. 앞서 설명을 했던 다중 경로 페이딩, 멀티패스 페이딩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무선 랜 와이브로, 그 다음에 전력선 통신 등의 그 고속 데이터 전송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RVC가 있습니다. Reconfigurable Video Co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콘텐츠들이 있는데 하나의 디지털 비디오 재생기에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든 이 표준을 바로 RV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HD TV가 있습니다. HDTV의 차세대를 UHD TV라고 하고요. 또 이 UHD TV보다 요즘 한 단계 더 나간 것을 슈퍼 UHD SUHD T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슈퍼 하이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색상이나 음향이 있어서 HD TV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런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Virtual Advertisement VA도 가상 광고라고 하는데 보통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어떤 스포츠 경기장을 이제 중계할 때 실제 경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 광고판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그런 기술을 바로 이 가상 광고 기술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가상 광고에 보여지는 각도도 연동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OCAP이라는 게 있습니다. OCAP, 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자, 이거는 이제 개방되어 있는 그 케이블 TV에 있어서 개방되어